새정치민주당은 당장 공영방송 MBC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울분을 삼키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패스하라! 심장장 패스하라! 앞으로 언론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왜 그렇게 못합니까? 대통령도요, 우리 국민들이 뽑습니다. 공영 언론사 사장, 왜 국민들이 못 뽑습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뽑을 때 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김정영은 물러! 바로 독재의 시절을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MBC, KBS 공영방송들은 독재자들의 말 그대로 나팔수로 전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은요, 이제 국민들에게,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네, 이용마 기자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아, 저희 MBC가 갖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신, 그리고 정치적 독립,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이용마라는 이름 석자일 텐데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그리운 얼굴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용마 기자가 만약에 살아계셨더라면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이용마 기자 많이 그립지만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도 많이 그리워하는 마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반가운 한 분을 대신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 이용마 기자의 부인이신 김수영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시죠. 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까? 네. 일단 어렵게 자리하셨는데요. 짧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마 기자 아내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5주기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직장 생활이는 잘 하고 있고요. 애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3법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주장하셨던 분이 이제 고 이용마 기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다 이야기를 이용마 기자가 가장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요새 방송 3법 처리가 막바지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는 상황인데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17년 3월에 광화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애들 아빠가 얘기했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세월이 지금 아이들이 그때 9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그때의 이용마 기자의 꿈이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많이 안타까우시죠. 네. 누구보다 이제 방송 3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야기를 또 부인과도 많이 나누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용마 기자가 풀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이 상황에 여러분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MBC 구성원분들과 또 MBC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김수영 님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시대 시절에 MBC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빼앗겼었었고요. 그때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빼앗긴 그 시절에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힘 있는 언론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기억합니다. MBC 구성원들도 모두 힘들었지만 가족도 힘들었고요. 이용마 기자가 사랑했던 MBC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힘있게 잘 말해내는 기자들과 잘 만들어낸 제작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남의 외압으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잘 만들 수 있었던 그 시절의 MBC였던 것 같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빼앗긴 다음에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것만큼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힘찬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김수영 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